그러나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는 페트라코테스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데다 작업 과정의 지루함과 힘겨움에 손을 든 그는 3주일 만에 작업실을 나와버렸다. 이 무렵 페트라코테스는 토끼를 복권에 붙여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토끼가 엄청나게 번식을 하여 미처 복권을 팔 시간이 없을 정도였다.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는 토끼의 번식에 대해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토끼의 신물이 난 마을 사람 누구도 복권에 대해 흥미를 갖지 않게 된 어느 날 밤, 그는 마당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놀라지 마세요. 토끼들이 내는 소리니까요. 페트라 코테스가 설명했다. 토끼들의 소란 때문에 그날 밤 그들은 한 잠도 이루지 못했다. 날이 밝아오는 시각에 아우렐리아노 세군도가 방문을 열자 새벽 어스름에 파랗게 비쳐 보이는 토끼들이 마당을 완전히 메우고 있었다. 페트라 코테스는 폭설을 터뜨렸다. 저것들 모두 간밤에 태어난 거예요. 놀랐군. 암소를 복권으로 팔면 어떨까? 그의 대답이었다. 며칠이 지나 페트라 코테스는 토끼를 모두 내다 팔고 그 대신 암소를 한 마리 사들였다. 암소는 두 달 후에 세 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이것이 놀라운 행운의 첫걸음이었던 것이다. 잠깐 사이에 많은 양의 토지와 가축을 얻게 된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는 순식간에 차버리는 가축 우리를 확장하느라 어이 빠질 지경이었다. 이 마술적인 행운에 그는 싱글벙글이었다. 그는 호탕한 기분으로 소리쳤다. 이놈들아, 이제 그만 낳아라. 새끼만 낳다가 짧은 삶이 다 지나가겠다. 우르술라는 그가 옳지 않은 일에 휩쓸린 게 아닌가 하고 내심 걱정이었다. 그가 도둑질을 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샴페인을 터뜨려 머리에 부어대는 광란을 볼 때마다 그의 방탐함을 나무랐다. 그녀의 꾸짖음에 기분이 상한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는 어느 날 아침 유쾌한 얼굴로 돈 상자와 풀통과 붓을 가지고 와서 현인 프란시스코가 지은 옛 노래를 목청껏 부르면서 집의 안팎을 바닥에서 지붕까지 남김없이 1펜소짜리 지폐로 도배를 해버렸다. 자동 피아노를 들여놓을 당시 하얀 페인트를 칠했던 집은 이제 회교사원처럼 이상한 모습이 되어버렸다. 집안 식구들이 어처구니 없어 우왕좌왕하고 우르슬라가 격분하여 길길이 뛰는 가운데 마을 사람들은 유례가 없는 낭비의 현장을 구경하려고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는 마지막으로 침실과 부엌과 화장실까지 돈으로 도배하고 나서 남은 돈을 마당에 뿌렸다. 그리고는 소리쳤다. 어때요? 이 자식은 나한테 돈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세요. 그의 말에 이의를 달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우르슬라는 벽에 붙은 돈을 다시 뜯어내고 흰색 페인트를 칠하게 했다. 오 하나님, 처음 마을을 세우던 때처럼 우리를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무서운 낭비에 대한 천벌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르슬라는 간절히 기도했으나 그녀의 기도는 반대의 효과를 가져왔다. 지폐 떼어내는 작업에 동원된 인부 한 사람이
실수로 전쟁이 끝날 무렵 어떤 사람이 집에 가져온 커다란 성 요셉의 석고상을 넘어뜨리고 말았다. 그런데 마루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난 석고상의 내부에는 금화가 가득 들어있었다. 그러나 이 커다란 석고상을 집으로 가져온 사람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세 사람이 이걸 가져왔어요. 아마란타가 기억을 더듬으며 설명했다. 그들이 이것을 비가 그칠 때까지만 막혀놓을 수 없냐고 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부딪히지 않게 한쪽 구석에 놓아두라고 했더니 바로 그 자리에 조심스럽게 옮겨놓더군요. 그리고는 그들이 다시 찾아오지 않아 지금까지 이곳에 있게 된 거예요. 우르슬라는 촛불을 밝히고 무릎을 꿇고 앉아 경배를 드리던 것이 신이 아니라 400파운드나 되는 금화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망연해지고 말았다. 그녀는 지금껏 이교도적인 행위를 해온 데 대해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녀는 빛을 발하는 금화더미 위에 침을 뱉었다. 그리고는 그 돈을 세 개의 자루에 나누어 담아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어버렸다. 그녀는 언젠가 석고상을 맡긴 세 사람이 물건을 찾으러 올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우르슬라는 세월이 훨씬 지나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노쇠했을 때도 마을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붙들고 혹시 전쟁 중에 비를 피해 성 요셉 석고상을 맡겨둔 일이 없느냐고 묻곤 했다. 우르슬라의 신기가 극도로 불편해진 그 시기에 그녀를 당황하게 하는 일이 마콘도 전역에서 일어났다. 마콘도가 감당하기 벅찰 정도의 호경기를 맞이한 것이었다. 개척자들에 의해 지어진 흙별뚝집은 모두 헐리고 그 자리에 오후 2시의 무더위도 쉽게 견딜 수 있는 벽돌과 시멘트로 지은 건물이 들어섰다.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가 세운 옛 마을을 추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는 세월의 변화가 가져온 환경의 변천을 꿋꿋이 견뎌온 아몬드 나무와 맑은 물이 흐르는 강뿐이었다. 그러나 선사시대의 매끄러운 바위가 바닥에 깔린 강도, 배가 드나들 수 있는 운하를 만들기 위해 호세 아르카디오 세군도의 망치질에 결단이 나고 있었다. 운하를 내기 위한 그의 계획은 증조부인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가 지녔던 여러 엉뚱한 생각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을 만큼 무모한 것이었다. 강바닥에는 울퉁불퉁한 바위들이 무수히 깔려 있었고 곳곳에는 급류가 흐르고 있어서 바닥까지 이어지는 운하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간주되고 있었다. 그러나 호세 아르카디오 세군도는 아무도 고려하지 않았던 이 계획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고집을 세웠다. 이때까지 그가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페트라 코테스와의 미묘한 관계 말고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 우르슬라는 그를 이 집안의 역사상 가장 무능한 인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닭싸움에서조차 변변한 솜씨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던 그가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으로부터 전쟁 중 다 사가 없어지고 잔해만 남은 스페인 배를 바다에서 8마일쯤 떨어진 곳에서 본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다.
오랫동안 마콘도 사람들의 흥미거리였던 이 이야기는 호세 아르카디오 세군도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듯 싶었다. 그는 싸움닭을 경매에 붙여 처분한 다음 도구를 사들이고 인부들을 구형했다. 그리고는 바위를 깨내고 급류를 제거하는 험난한 운하공사에 착수했다. 나는 이 일이 장차 어떻게 되어갈지 훤히 내다볼 수 있어. 우르슬라가 진저리를 치며 말했다. 마치 옛날로 돌아간 것 같구나. 문화에 배를 띄울 수 있다는 확신에 가득 찬 호세 아르카디오 세군도는 자기의 사업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예산 목록을 제시하여 형인 아우렐리아노 세군도에게 소요 자금을 받아냈다. 그 후로 오랫동안 그의 종적이 묘연해졌다. 배를 사오겠다는 그의 계획은 형에게 돈을 뜯어내려는 계략이었을 거라는 소문이 자제하게 퍼질 무렵 이상한 배가 마콘도를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호세 아르카디오 세군도의 무모한 계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다투어 강가로 몰려들었다. 그곳에는 이 마을의 최초이자 최후로 정복하게 되는 한 척의 배가 막 도착하며 마을 사람들의 입을 쩍 벌어지게 했다. 그 배는 양쪽 강둑에서 20명의 남자들이 굵은 밧줄을 이어 끌어당기는 뗏목에 불과했다. 뗏목의 앞마리에 의기양양하게 버티고 선 호세 아르카디오 세군도는 환희에 넘치는 눈빛을 하고 쉽지 않은 뗏목의 향해를 지휘하고 있었다. 또한 그 배에는 화려한 양산으로 햇볕을 가리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여럿 함께 타고 있었다. 그녀들의 어깨에는 고운 무늬의 비단 숄이 드리워져 있었고 얼굴에는 짙은 화장을 했으며 머리에는 싱싱한 꽃을 꽂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들의 팔에는 황금빛 구렁이가 감겨 있었고 이빨에는 다이아몬드를 받고 있었다. 호세 아르카디오 세군도가 마콘도까지 끌고 올 수 있는 배는 단 한 번뿐인 뗏목이지만 그는 결코 자기의 계획이 실패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자기의 행동이 굳은 의지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획의 진행 과정을 형에게 설명해주고는 예전처럼 싸움닭 기르는 생활로 돌아갔다. 실패로 막을 내린 그의 모험이 남긴 결과라고는 프랑스에서 데려온 여인들이 일으킨 새로운 분위기였다. 그녀들은 여자들의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남자의 사랑법에 일대 변혁을 초래했으며 여성의 신분 상승을 도모했다. 그녀들은 또 일본식 등불이 내걸리고 아코디언 소리가 넘치는 거리를 조성하여 구식의 카타리노 술집을 문닫게 했다. 그리고 마콘도를 사흘 동안 흥청거리게 한 카니발을 열기도 했다. 그녀들이 이룬 업적 가운데 하나는 아우렐리아노 세군도와 페르난다 델 카르피오가 만날 수 있는 인연의 장을 제공했다는 점이었다. 미녀 레메디오스는 이 카니발의 여왕으로 선발됐다. 증손녀가 지나치게 아름다워 오히려 걱정이던 우르슬라로서도 그 결정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우르슬라는 지금껏 그녀를 혼자 밖으로 내보낸 적이 없었다. 오직 아마란타와 함께 미사에 참석하러 성당에 갈 때만 예외로 하였으며 이때에도 검은 베일로 얼굴을 가리도록 했다. 늪지대 일대에 지상 최고의 미인으로 소문이 자자하던 그녀의 얼굴을 보기 위해 카타리노 술집에서 난잡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삶의 대부분을 탕진하는 건달들까지도 종교와는 무관함을 무릅쓰고 성당으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을 보는 데는 상당한 인내심과 시간이 필요했다. 그나마 보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유익한 일이었다. 일단 그녀의 미모를 두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은 거의가 오래도록 잠 못 이루는 밤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이었다. 그녀를 보게 된 어떤 외지의 사나이는 곧장 마음의 평정을 잃고 외로움과 괴로움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져 몇 년을 허우적거리다가 어느 날 기차 선로 위에 누워 잠이 들어 기차에 치여 조각조각 찢겨 죽고 말았다. 그가 처음 초록색 벨벳 양복과 수놓은 조끼를 입고 성당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그가 아주 먼 나라에서 미녀 레메디오스의 미모와 해우하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당장에 알아봤다. 그는 미남에다 교양을 갖춰 기품이 있었다. 그에 비하자면 피에트로 크레스피조차도 하찮게 여겨질 정도였다. 그가 사귈 기회조차 허락되지 않은 대부분의 여자들은 그가 어깨에 숄까지 두른다면 금상첨화겠다며 허탈한 미소를 동반한 질투의 농담을 던졌다. 그는 마콘드 사람들과는 어떤 교류도 없었다. 다만 일요일 아침 일찍 동화 속의 왕자처럼 은으로 만든 등자와 벨벳 안장을 갖춘 말을 타고 와서는 미사가 끝나는 대로 마을을 떠나곤 했다. 매력적인 그의 출현은 즉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어떤 예감을 떠올리게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와 미녀 레메데오스와의 사이가 사랑으로 매듭지어지지 못한 채 죽음을 부르는 팽팽한 긴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가 여섯 번째 나타나던 일요일, 그는 노란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성당에 나타났다. 언제나 그러하듯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서 기다리던 그는 미사가 끝나자 미녀 레메디오스 앞으로 다가서서 장미를 바쳤다. 미녀 레메디오스는 미리 예정되어 있던 일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꽃을 받아들고 얼굴을 가린 베일을 살짝 들어 올린 뒤 담내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가 보인 행동은 그것이 전부였지만 그 순간은 그 사나이에게 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남자들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순간이었다. 이날부터 그 사나이는 미녀 레메디오스의 창문 밖에 악단을 보내 때로는 날이 밝을 때까지 계속 음악을 연주하게 했다. 아우렐리아노 세군도가 그를 딱하게 여겨 그의 인내심에 마침표를 찍으라고 조언을 했다. 헛수고니 시간 낭비는 그만하시오.
이 집 제사들은 한결같이 당나귀보다도 고집이 더 세니까. 그는 그 사나이와 술자리를 만들어 취하도록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기 집안 여자들이 얼마나 냉정하고 완고한 마음씨를 지녔는가를 이해시키려 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다. 밤마다 음악 소리가 그치지 않게 되자 화가 치민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대령은 그 사나이에게 권총을 들이대며 마음의 번뇌를 깨끗이 사라지게 해주겠다고 위협했지만 그를 단념시킬 수는 없었다. 오직 한 가지 방법만이 효력을 발휘했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이었다. 그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차츰 용기를 잃어갔다. 처음에는 티끌 하나 묻지 않은 깔끔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그가 어느덧 누더기를 입고 다니게 되었다. 그의 출신지와 신분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그가 먼 나라에서 지니고 있던 권력과 재산을 모두 체념해버렸다는 소문만 무성하게 나돌았다. 그는 툭하면 술주정을 하고 사람들과 싸웠다. 아침에 그가 눈을 떴을 때는 카타리노의 술집이기가 식상이었다. 자기가 토한 오물에 뒤범벅이 된 채 술집에 마룻바닥에 누워 있곤 하는 것이었다. 그에게 있어 최대의 비극은 그가 왕자처럼 차려입고 성당에 나타났을 때 미녀 레메디우스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그의 과감한 행동을 재미있어하며 노란 장미를 받아들였을 뿐이었다. 그리고 대의를 살짝 들어올릴 것은 상대에게 자기의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상대의 얼굴을 보려는 행동에 지나지 않았다. 사실 미녀 레메디오스는 이 세상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었다. 그녀가 사춘기로 접어든 이후에도 산타소피아 딜라 피에다드는 그녀를 목욕시키고 일일이 옷을 입혀주어야만 했다. 그리고 미녀 레메디오스가 자기가 눈 똥을 막대기로 찍어 벽에 동물 그림을 그리지 못하도록 감시의 눈길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했다. 그녀는 20살이 되어서도 글을 읽거나 쓸 줄 몰랐고 식사 때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지도 못했다. 그녀는 또 자연스러운 본능에 불편함을 끼치는 관습을 못 견뎌하며 알몸으로 집안을 돌아다녔다. 집을 감시하던 경비대의 젊은 장교가 사랑을 고백했을 때 그녀는 그의 경솔함을 비웃으며 거절을 했다. 그 사람은 바보인가 봐요. 그녀가 아마란테에게 말했다. 나 때문에 죽고 싶다는 걸 보면 내가 복통을 일으키는 나쁜 균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결국 젊은 장교가 그녀의 창문 밖에서 시체로 발견되자 미녀 레메디오스는 그에 대한 자기의 판단이 옳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내 말이 틀림없죠? 그 남자는 정말로 바보였다요. 그녀는 냉철한 이성과 축적된 지식을 초월하여 사물의 이면을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난 듯이 보이기도 했다. 모두들 미녀 레메디오스가 정신박애가라고 단정했지만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만은 그녀가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존재라는 의견을 내세웠다. 저 아이는 20년 동안 전쟁터에 있다가 지금 막 돌아온 것 같아. 우르슬라는
대령과는 다른 각도에서 자기 집안에 이처럼 순결한 아이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러나 그녀의 빼어난 미모에는 일말의 불안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것이 마치 순결의 한가운데에 가로놓인 사악한 덫처럼 여겨지는 것이었다. 이런 이유로 우르슬라는 그녀를 세상과 차단시킴으로써 온갖 저속한 유혹에서 보호하려고 했다. 미녀 레메디오스가 세상의 어떤 사악함에도 물들지 않을 운명을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우르슬라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우르슬라는 카니발이라는 광란의 도가니에 그녀를 내보낼 생각도 없었고 더욱이 그녀가 카니발의 여왕으로 뽑히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호랑이로 가장하고 싶어 안달이 난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는 우르슬라를 설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카니발이 그녀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교도의 축제가 아니라 천주교의 전통을 이어받은 제전이라는 것을 납득시키기 위해 안토니오 이사벨 신부까지 동원했다. 여전히 미신적인 가운데 우르슬라는 마지못해 대관식 행사를 가져도 좋다고 허락했다. 미녀 레메디오스 부엔디아가 카니발의 여왕으로 선발되었다는 소식은 몇 시간 안에 늪지대 전체로 퍼져나갔으며 아직 그녀의 미모가 알려지지 않았던 먼 지역까지 빠르게 전파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반란의 상징처럼 느껴지는 부엔디아라는 그녀의 성을 듣고는 불안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불안은 기우에 불과했다. 이 무렵의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은 늙은 데다 삶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져 현실감을 상실한 채 고립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가 외부 세계와 연관을 맺고 있는 유일한 끈은 작업실에 틀어박혀 만들어내는 황금 물고기였다. 휴전 협정 직후 그의 집을 호위하는 감시병 가운데 한 사람이 끝까지 남아 그가 만든 황금 물고기를 늪지대 곳곳으로 팔러 다니며 여러 가지 바깥 소식들을 가져오곤 했다. 그가 가져온 소식 가운데 하나는 보수파 정권이 자유파의 동의하에 대통령의 임기를 100년으로 규정하기 위해 달력을 고치려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교황청과의 정교조약이 체결되자 다이아몬드 왕관과 순금으로 만든 왕좌를 지닌 대주교가 로마에서 파견되었으며 자유파 장관들이 무릎을 꿇고 추기경의 반지에 입맞춤하면서 사진을 찍어 그 장면을 남기게 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어느 스페인 극단이 수도에 머무는 동안 주연 여배우가 복면의 괴한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일요일인 이튿날 그녀가 대통령의 여름 별장에서 나체로 춤을 추고 있더라는 소문도 있었다. 정치에 관한 얘기나 하지 말게. 병사의 얘기를 전해 듣고 대령이 주의를 주었다. 우리는 그저 황금 물고기를 팔면 되는 거야.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이 황금 물고기를 팔아 돈을 벌더니 국내 정세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우르슬라는 호르며 웃었다. 우르슬라의 계산으로는 대령의 사업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황금 물고기를 팔아 그 말을 들여오고 다시 그 말을 녹여 황금 물고기를 만들어
만들어 파는 식으로 일이 순환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대령의 관심사는 장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 자체였다. 비늘을 차례로 잇대어 붙여나가고 루비로 눈을 만들어 받고 아가미를 만들고 지느러미를 붙이느라 정신을 집중시키다 보면 전쟁의 환멸을 떠올릴 새도 없었던 것이다. 섬세한 수작업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 보니 그는 작업실에서 지내는 사이 전쟁 동안보다 더 늙어버렸다. 하루 종일 웅크리고 앉아있는 결과로 등은 활처럼 휘었고 시력은 나빠졌다. 그러나 일에만 몰두하는 정신집중은 마음의 평화라는 큰 선물을 안겨주었다.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이 전쟁과 관련된 일에 관심을 나타냈던 마지막 경우는 정부가 약속만 해놓고 질질 끌며 실천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종신연금 제도의 승인을 받아내기 위해 옛 전우들이 그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을 때였다. 그런 일은 이제 단념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대령은 간단히 말했다. 나처럼 연금 따위에 신념을 끊어버리면 연금이 언제 나오나 목 빠지고 기다리는 수고는 덜게 될 테니까. 그가 귀향한 첫 무렵에는 헤리넬도 마르케스 대령이 자주 찾아와 그들은 길가 쪽으로 난 문가에 기대앉아 지난 시절을 희생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아마란타는 깊숙이 머리가 벗겨져 나이보다도 늙어 보이는 헤리넬도 마르케스 대령을 볼 때마다 그와 관련된 추억이 가슴 밑바닥에서 솟아올라 괴로웠다. 그녀는 추억이 아른거릴 때마다 그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퍼부었고 그 결과로 그의 발길은 점점 뜸해져 불가피한 용무가 있기 전에는 찾아오지 않게 되더니 언제부터인가 중풍에 걸린 후로는 왕래가 뚝 끊기었다. 집안의 활기에 넘쳐 떠들썩한데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침묵의 세계로 들어간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은 여생을 잘 마무리하는 방법이란 고독과 영광스러운 협력을 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새벽 5시에 깊이 들지 않는 잠에서 깨어나 부엌으로 가서 습관처럼 블랙커피를 한 잔 마시고는 하루 종일 작업실에 틀어박혀 일을 했다. 그리고는 오후 4시가 되면 의자를 들고 발코니로 나가서 불타오르는 듯한 정원의 장미와 아름답게 물드는 석양과 주전자의 끓는 물처럼 뜨는 대로 석양을 향해 솟구쳐 오르는 슬픈 감정과 씨름하고 있는 아마란타를 의식하지 않은 채 어둠과 함께 몰려온 모기떼의 직성에 못 이겨 암으로 들어가야만 할 때까지 꼼짝 않고 있었다.